오늘의 점심 샌드위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15cm짜리에 반 치킨으로 시켰는데요. 안쪽에 소스를 뺐어요. 소스를 빼고 거기다가 계란 토핑 추가. 짠! 그래서 오늘 요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냠냠! 이제 곧 촬영이 코앞이기 때문에 빵을 먹어요. 아, 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빵을 먹어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감량을 빡세게 할 때는 빵을 먹습니다. 나트륨을 좀 제외하고 야채랑 그리고 단백질 종류 이렇게 해서만 먹으면 살이 정말 잘 빠져요. 아, 그러면 아, 이 향기로운 샌드위치 맛있게 냠냠 타임. 속눈썹 붙이고 왔습니다. 속눈썹 다 붙였어요. 아까랑 조금 다른 이런 느낌. 티가 나려나? 이게 과연 운동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갈지. 지금 운동을 할 건데 조금 조심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살이 빠졌어. 체지방이 거의 한 지난달 7월 말에 비해서 7월 말에 비해서는 몇 킬로 빠지? 2킬로 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빼가지고 우리 리셋 챌린지 애프터 촬영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 운동 잠시 후에 봐요. 직구로 운동복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네, 비닐에 운동복을 들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받자마자 잠시 피팅을 해본 결과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또 너무 표본이 아닌가요? 너무 귀엽죠? 저녁 전에 마지막 식사 전에 먹는 중간식은 프로틴 시폰. 지금 이쪽 좌측에는 샹달프 무화과잼이 발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리코타 치즈 약간이 발려 있어. 샌딩을 해서 맛있겠다. 지금 천쌤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잠시 밥 타임, 잠시 휴식 밥 타임. 근데 일단은 당장 금요일이 촬영이라서 우리 리셋 챌린지 촬영인데 더불어서 나까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 봐. 지금 저녁 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나 얼굴 막 얄쌍해졌다고 지금 쌤 왜 이렇게 헬스케지셨냐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좀 헬스케졌나요? V라인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살이 빠지고 있어요. 네, 이 몸무게가 지금 된 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점점 얼굴이 좀 작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저녁에는 일단은 당분간 촬영이 바로 금요일이라서 나트륨 섭취를 일단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시폰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일단 먹고 한 입 먹고 예. 아악.
이렇게 샌딩 해가지고 먹는 맛있는 식품인가. 앉으면서 볼 찍을게요. 앉으면서 볼. 네, 뭐, 저 원래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 여기 한강 잠원지구 수영장에 트레이닝을 하러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 몸을 만들기 위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다음 주에 프로필까지 파이팅!